그럼 이제 슬슬 클라이막스로 달려볼까? 에? 네가 몽키라고 부르면 원숭이라도 되고 싶어졌어. 그렇게라도 평생 네 어깨에 붙어있고 싶어졌어.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어? 누구냐고 안 물어봐? 안 들을래. 하나도 안 들을래. 하나도 안 들려. 아, 에, 이, 이, 아, 하나도 안 들을래. 나도 외사람이라. 그 질문에 대답하기 싫으면 벌칙으로 그 질문한 사람한테 뽀뽀해주기. 언니까지 왜 그래요? 왜? 재밌잖아. 좋아. 오랜만에 해보고 싶어졌어. 뭘? 야,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. 아, 오지 마. 아, 절로 안 가? 아! 만약에요, F4가 여자라면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? 뭐? 진짜 궁금하다. 누구예요? 안 돼. 없어. 절대 싫어. 유아독존에, 4차원에, 냉혈 카사노바랑 평생을 함께 보내라고? 차라리 날 수도원에 보내라. 뭐가 어째? 유아독존? 4차원? 냉혈 카사노바? 야! 야, 야! 야, 어쩔 수 없다, 그럼 니들 어떻게 할 건지? 지금이야, 공부해라! 지금이야, 공부해라! 앞으로 자네가 모셔야 할 준표 도련님일세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잔디! 아, 오늘부터 준표 도련님의 전용 하녀가 될 금잔디양입니다. 전용 하녀? 저요. 저 이 결혼에 이의 있습니다. 최경량? 최경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 최악이에요. 고맙다. 뭐가? 살아주자. 도준표! 얜 또 뭐야? 너 뭐 하는 거야? 정신 들면 연락해. 뭐? 이것은 미친 기집애 아니야? 너 뭐 하는 여자야? 준표야, 너무 기억나는 거 없어? 기억은 무슨 기억? 재수밥스라니까 별 그지 같은 게. 내가 안 봐준다고 말했다. 말했다. 야!